메밀가루. 아, 메밀가루. 네.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메밀가루인데요. 동의보감에 나온 이제 10여 가지 수십 가지 곡물 중에 가장 성질이 차가운 곡물이 바로 메밀입니다. 아, 그래서 여름에 메밀국수를 많이 먹는구나. 맞아요. 맞습니다. 막국수. 대단하십니다. 실제로 메밀은 더위를 식히는 역할도 했고 체질적으로 열을 내리는 작용도 했고 역시 췌장이나 위장에 열을 떨어뜨려서 췌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들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메밀에는 단백질도 굉장히 많습니다. 탄수화물도 많지만 단백질도 많고 또 칼륨이나 마그네슘도 풍부하고 8종의 필수 아미노산까지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단백질 하면 두부에 많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두부 100g의 단백질 함량이 약 8% 됩니다. 메밀가루에는 100g당 12%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꽤 단백질 함량이 높죠. 그리고 메밀에는 비타민 P라고 하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주는데 이 루틴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 병성 혈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메밀묵 먹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메밀묵 잡쌀떡. 아까 그 보리도 뭐 보리밥이나 보리차나 보리가루 괜찮듯이 메밀도 어떻게든 요리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금입니다. 소금은 뭘로? 간장. 간장. 선생님. 빛에. 레몬. 레몬이에요. 저게 있구나. 아, 근데 화면에 계속 잡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왜 가지고 나왔는지 몰라. 레몬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 무슨 뭐 레몬이 응? 소금기도 없는데 어떻게 레몬이 짜진 않잖아. 새콤하게 먹어라 이거. 여러분도 혹시 마스 대비 효과라고 아십니까? 마스 대비 효과. 특정 맛 두 가지를 먹으면 한 가지 맛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짠맛과 신맛을 같이 먹으면 짠맛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그 소금 아이스크림 아시죠? 네. 그렇죠. 아이스크림에다 소금을 더 달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 그것도 맞아. 마스 대비 효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사용하실 때 소금의 양을 조금 줄이고 레몬을 넣으시면 소금을 많이 넣었을 때랑 똑같은 효과를 준다. 요리할 때 소금을 조금만 넣으시고 레몬즙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레몬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네. 레몬은 당뇨병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당뇨병을 이렇게 유발시킨 실험쥐에게 이 레몬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에리오시틴이라는 성분을 0.2%를 먹이에 넣어서 한 그룹에는 이걸 넣어서 4주 동안 먹이고 한 그룹에는 안 넣어서 먹였더니 이 에리오시틴을 넣어서 먹인 그룹에서 혈관벽에 이렇게 노폐물처럼 낀 과산화 질소 양이 많이 줄었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합병증을 앓는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가 혈관의 변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금을 좀 줄이고 레몬을 같이 사용하시게 되면 나트륨 섭취도 좀 줄일 수 있고 두 번째 당뇨병에 의한 혈관 건강도 지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